네, 안녕하세요. 차프리입니다. 오늘 주주분들과 이 HL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HLB 수요일날 약보합으로 약간 마무리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20일날 지금 현재 약간의 뭐 저점을 좀 올리고 있다, 뭐 약보합이다, 잠깐의 뭐 이평선 밑으로 빠졌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20일날에 이제 HLB 아니죠 FDA의 통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주주분들께서 클래스2 저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했을 때 클래스2로 나온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게 승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다음 단계를 좀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승인을 받고 나서의 모멘텀이 잡히는 건 알아. 당연하게도 이 전구 좀 깨고 올라갈 거 아는데 이 이후에도 어떤 모멘텀들이 더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라이브랑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주주분들이 꽤나 좀 많이 질문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이 약가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경쟁 상대로서 이제 좀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어느 정도로 차지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해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영상을 통해서 진영곤 회장님이 이제 3월달이죠? 네. 3월 달에 주주총회 때 있었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일단 약가 자체가 로슈보다 이제 더 싸게 나오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로슈보다 훨씬 더 비싸게 나올 겁니다. HLB가 그만큼 이제 진영곤 회장은 시장 점유율에 대해서 먹을 거에 대해서는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주주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야 로슈보다 더 실질적으로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약가가 높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좀 되겠냐 이렇게 우려의 말씀을 좀 하시는 주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영상에는 약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지금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 가나미 이제 석학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리처드 핀 교수가 이제 가나미랑 유방암 치료에 좀 치료를 위한 표적 치료제 개발에 중점을 두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임상시험에서 주요 연구자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이런 빅파마, 글로벌 빅파마들과 연구를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상시험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누구보다 현 상황의 FDA를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 에자이, 머크, 로슈, 젠텍 이런 빅파마들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HLB 부스 와가지고 리보세라니까 캄렐리주마 FDA 문제 없다라고 지원 사격까지 해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분이 예전에 연구를 하게 된 게 아니라 그 지금도 머크랑 로시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 하고 있는데 본인도 이제 한 20-30년 했겠죠. 20-30년 연구를 했는데 이 리보세라니과 캄렐리주마 결과를 보고 이건 같은 연구자로서 같은 학자로서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그냥 못 지나갔다. 굳이 와서 지원 사격까지 해줬다. 물론 이것도 이제 마케팅으로 들어가겠죠. 네, 마케팅으로 들어가겠죠.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분이 지금 얼마나 많은 임상을 지금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FDA 이제 잘 죄송합니다. FDA 잘 알고 있으니까 효능에 대해서는 퍼펙트하다. 여기에 이제 그 조건들 까다로운 조건들 있죠. 이거 다 무시하고 다 당연히 합격할 수 있을 만큼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중요한 건 보험 적용을 받고 나서 가격이 비싸다 할지라도 이미 인정을 한 부분은 결국에는 사측에서도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고 이 마케팅이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판매 지역만 뭐 펜실베니아주뿐만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뭐 여기에서 판매 지역만 구축을 한 게 아니라 마케팅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떤 마케팅을 해야 되냐? 효능에 대한 마케팅. 그리고 경쟁사 대비 얼마나 지금 뭐 효능이 나왔는지 데이터를 가지고 마케팅을 해야 돼요. 판매 전략을 또 구축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HLB 입장에서 뭡니까? 마케팅 준비 다시 다 끝났다고 했죠. 인원 나갔던 사람들 다시 다 불러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인 마케팅을 더 순도 높은 마케팅을 지금 구축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NCCN 등재까지 이루어지면 이거는 굳이 뭐 마케팅을 추가적으로 할 그런 게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아쉬운 게 없는 상황 입장에서 HLB 부스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을 해줬다는 게 뭡니까? FD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부분 봤을 때는 이제 보험급여가 돼서 뭐 비싸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여러분들 약은요, 우리가 약을 먹는 게 상식적으로 아파서 먹는 거잖아요. 빨리 나아야 되잖아요. 즉각적인 효능을 보여야 하고. 근데 약이 비싸다고 못 먹습니까? 약간 이런 뭐 지갑 사정은 다를 수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살려고 먹을 거란 말이에요. 약은 이제 살려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뭐 다이어트나 이제 생존을 위한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그 매출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그 진양곤 회장이 어제 말했던 3조 1천억. 3조 1천억은 결론적으로 캄릴리주마블 SC로 제형 변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약 시간도 이제 40분에서 5분으로 줄어들어요. 이제 부작용도 더 줄어들고요. 여러분 특허도 더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약의 효능도 더 좋아집니다. 효과를 나타내는 게 SC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항세제약이 바보도 아니고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죠. 승인이 되자마자 여기 SC를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활시위를 당기겠죠. 활시위를. 그러면 이제 실적뿐만이 아니라 SC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이 주가에 대해서. 주가 모멘텀에 대해서. HLB. 이 캄릴리주마블 SC 관련해가지고요. 특허, 효능, 부작용, 투약시간. 이 네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인데 가만히 놔둘까요? 오히려 시장 독점체제로 더 구축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승인 이후로 실적뿐만이 아니라 뭐다? 이 SC. SC로 인한 매출 가속화. 이때는 매출 빅뱅이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좀 너무 싸댔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를 해보면 약가가 이제 보험 적용을 받아서 1년 동안 1억 이제 160만원 164 억? 네. 1억 164만원에서 한 1억 5천만원 1억 5천만원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이제 마케팅 체제 다 구축해놨고 리처드 핀 박사가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 승인 문제없다. 허가 문제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사칭은 여기 마케팅에 더 추가적으로 할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결론적으로 환자들 입장에서는 HLB가 부작용이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치료 중단율이 3%예요. 치료 중단율이 3% 미만이에요. 심지어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작용 나와봤자 관리가 가능한 수준의 이런 부작용이고 실질적으로 뭐 TRA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제가 되지 않은 게 리보세라닌 캄릴리주마블이기 때문에 이게 SC로 가면 부작용은 더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치명적인 부작용은 이미 내재되지 않다. 생존 기간 SC로 바뀌면 23.8개월에서 뭐 26개월, 27개월 넘겠죠. 효능 더 좋아지겠죠. 자, 너무 이런 얘기만 한 것 같은데 차트 한번 볼까요? 차트 한번 보면 지금 이게 본질적으로 봤을 때요. 이 차트가 현재 8만원 중반이죠. 12만원 고점 찍고 여기 아래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저점 계속 높여가고 있고 그리고 7만원까지도 이제 시장이 안 좋으면 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과매도 구간이에요. 지금 과매도 구간으로 성립된 상황인데 왜냐면 지금 이 구간 있잖아요. 아래 7만원 이 아래 구간 여기가 CRL입니다. CRL 구간인데 근데 이 CRL 넘어서서 제출을 받았고 C1이든 클래스 1이든 클래스 2든 극단적으로 보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FDA 승인이기 때문에 이게 7만원 이하 CRL 구간으로 회귀를 한다. 이 7만원 아래로 이거는요 과매도예요. 너무 과매도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턴에서 올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중간 과매도 구간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자리가 이제 매수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분할로 해야겠죠. 이거는 부담 없는 자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요. 근데 이 내려가는 것 자체가 시장 상황이 정말 박살이 나야 좀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이란이랑 뭐 전쟁도 하고 있고 보면 이제 오늘 어제 보면 중국 증시도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좋아야 7만원 이하로 빠질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결론적으로 이제 3조 매출
이상이 나을 수밖에 없는 게 SC. SC 이걸 달면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 12만 9천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돌파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이 위로. 왜냐면 이제 HLB 같은 경우는 직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판. 여러분들 이제 캄렐리주밥에 대한 글로벌 판권도 다 갖고 있잖아요. 로열티 지불해도 영업이익률이 85% 이상 남는다고. 제가 그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85% 이상만 남는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지금 자리는 전혀 부담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제 정세로 인해서 이제 7만 원까지 밀리려면 뭐 미국이 공격당하거나 중국이 공격당하거나 뭐 이래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 과매도 상태인 건 맞습니다. 과매도 구간. 결론적으로 이제 외국계가 외인들이 물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수급 위주로 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LB에 대해서 조금 떠들어 봤는데 너무 정리가 안된것 같아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 수급에 대해서, 수급과 파이프라인, 그리고 SC 약가. 다음 영상은 조금 길어지겠네요. 한 30분에서 40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때는 이제 말을 조금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의 분석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처음 종목을 잘 선택하는 거예요. 이 발굴하는 거. 발굴과 대응. 근데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고 있다. 시장이 흔들려서 뭐 불나방처럼 들어갔다가 저항 맞고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해보지 못하고 손실만 보고 있다.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내비게이션이 한번 되어 드릴게요. 자, 텔레그램방 제가 띄워놨죠. 여기 010-6411-8706으로요. 간단하게 앞에 종목명 붙여서 초대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뭐 삼성이면 삼성, 우리면 우리, H면 HLB 초대 이런 식으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텔레그램방 초대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전지, 뭐 바이오, 그리고 말고도 이제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정확한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010-6411-8706으로 초대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셔서 반드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다 잡아드리고 있죠. 뭐 어디서 지지와 저항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주가가 14만 3천원, 뭐 어디까지 오면 추가 매수 들어가는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세요. 불안해하면서 자꾸 영상 찾아보시고 뭐 시간 쓰지 마시고 그냥 텔레그램만 입장하셔서 하루에 1, 2분만 쓰세요. 1, 2분만 쓰셔가지고 이런 정보들 다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식을 100% 전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틀리기도 하고 타점 잘못 잡아서 이제 손절도 하기도 해요. 손절이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바로 시장 흐름에 따른 대응이에요.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몇 번이라고요? 6411-8706 초대 남기셔서 반드시 입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사람은 증명하기 위해서라면 수고를 해서라도 증명하고 싶어 한다. 바로 저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왜요? 거짓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요. 국가 기관까지 가서 공증까지 받아온 서류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냐?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이 손실 너무 많이 봤어요. 다른 영상에 뭐 수익 포트다, 수익 볼수 있다, 대응 이렇게 해야 된다, 다 따라했다가 손실 보고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추천드렸는지, 언제 매도 추천드렸는지, 그에 따라서 얼마의 수익이 발생했는지 전부 다 사실만을 근거로 한이 서류 뽑아왔습니다. 뭐 다행히도 이때는 손실이 없었는데 저도 손절 나간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사람이니까 손절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 있게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그 5% 손절 나갔던 거 메꿀 수 있고 다 메꿔서 수익으로 전환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자랑스럽게 할수 있는 겁니다. 제가 6월부터 8월 그리고 9월까지 진행했던 서류에는 손절 나간 게 부끄럽지만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손절 나갔던 것까지 다 넣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구독자분들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른 수익 사실 확인서 원하시면 제가 또 보내드릴게요. 초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기 안에서 요청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른 사실 확인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요?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처럼 휘황찬란하게 디자인 이런 거 못합니다. 여러분께 수익만 잘 보여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건데 20분 정도만 제가 모시고 하겠습니다.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원하시는 분들 6411-8706으로요 1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네가 뭔데 6개월 동안 1억 만드는 거 도와줄 수 있느냐, 제가 영상 인증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고요. 보시면 이제 제가 이번 6월 동안 6월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기록입니다. 보시면 3억 7천만 원 가까이 이렇게 수익이 나온 것 볼 수 있죠. 그리고 5월 27일 올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거는 이 1억 만들기 3억 7천만 원을 만들었던 매매 기법이랑 똑같이 진행할 거예요. 똑같이 진행해서 여러분들 1억 만드는 거 도와드릴 거고요. 어차피 우리 주식하는 거 돈 벌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한테 무조건 해주셔야 되는 거 있어요.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나중에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이 수익 인증 사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6개월 뒤에 1억이라는 금액이 생기시면, 혹은 1억이 안 될 수도 있죠. 사실 제가 100% 장담 못하지만 그래도 1억에 가까운 근사치의 금액을 제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데 수익이 났다 하시면 그 수익 인증 사진 스크린샷 한번 찍어가지고요 똑같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사진 보내주시면 사용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고 제가 감사히 사용할 거고요.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바로 진행해드릴 겁니다. 물론 제가 이제 뭐 10만원, 100만원 가지고 1억 만들어 드린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의 금액은 필요한 부분이니까 못해도 한 2-300 정도는 들고 오세요. 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선착순으로 진행하는 만큼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돈을 버는 그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프로였습니다.